저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저 윤석열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사비만 한 24조 원.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